자정이 가까워서야 가게로 돌아온 여자. 그런데 여자의 허리에 보호대가 둘러져 있습니다. 아니, 보호대까지 차고 그 산을 헤맸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자의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통증이 찾아온 모양인데요. 급히 약을 꺼내는 손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종종 느닷없이 찾아오는 통증. 물도 없이 약을 삼키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진짜 이... 감정이 복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조차 건넬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 대체 그녀의 건강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다음 날 여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허리 부위를 시작으로 각종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를 마주할 시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신경이 뼈하고 디스크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증상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아. 수술이 너무 커서 아마 어머니 건강 상태로는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최대한 몸에 부담이 적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것들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 작게 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몸 상태로는 수술조차 어려운 상황. 우선 할 수 있는 치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몸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허리 아팠을 때 그 아팠던 느낌을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는 걸 알지. 애써 모른 척 해왔던 현실.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